잠시 전희 회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 취임식 무효입. 이번 뇌물사건 날 제거하기 위해 강 실장이 꾸민 일이란 증거들 내가 다 확보했습니다. 기대 이상인데요? 어떻게 할까요? 내가 감사실로 가서 전말을 밝힐까요? 아니면 스스로 가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할 건가요? 이왕 이렇게 된 거 나한테 별다른 선택지는 없겠는데요. 강 실장이 꾸민 일이라는 거 인정하는 겁니까? 네, 인정해요. 나 아니야! 이거 다 조작이라고! 다 조작! 그런데요!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, 아버지? 두 사람 모두 앉아. 이번엔 뭐라 해명을 할 건지 보고 답을 해. 이건... 아, 이게 뭔데요? 이혼 서류 재빠르게 준비할 테니까 법정에서 보자.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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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순 없어.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? 너 이게 무슨 짓이야? 증거 내놔. 황 기사가 남긴 증거 내놓으라고! 이제 하늘이한테 뭐라고 할 거야? 다시 장준호 씨가 네 친아빠가 아니라고 말할 거야? 내 자식 내 맘대로 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? 내 자식 내 맘대로? 강윤아, 너 정말 안 되겠다. 안 되겠다니? 이제 내가 너한테서 하늘이 뺏어올 거야. 아니야, 정신 차려 강윤아. 누가 뭐래도 남나라 그룹 회장이야. 출근을 했다고요? 네. 어디까지나 자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회장이래나. 날 해임한다고요? 누구 맘대로? 막아요, 당장!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시라고요! 내가 무슨 수로요? 이 서류, 부탁하신 서류입니다. 아, 예. 저 그럼 고맙습니다. 예. 정말 끝났단 거지, 나랑. 절대 안 놓쳐. 내가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. 급히 주식 매도하려고? 내 주식이 왜 매도가 안 되는 건데? 내가 네 주식 가압류 시켰다고.
네가 쓴 건데 기억 안 나? 그래서 내가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내 주식을 강요했단 거야? 그래? 그동안 장준호 전 대표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사건이 장준호 전 대표의 아내인 강윤아 씨가 저지른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강윤아 씨에 대한 공개 수배를 결정했습니다. 지난 3일 나라그룹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각종 불법 행위들로 해임된 강윤아 씨는 현재 하늘아! 엄마! 잘 지냈어, 그동안? 무슨 일 있어요, 엄마? 어? 아, 왜? 좀 이상해요, 엄마가. 사실은 엄마 당분간 외국으로 떠나게 됐어. 좀 오래 걸릴 거야. 갈게, 그만. 엄마, 잠깐만요. 선물이에요. 하늘아. 미술 시간에 만든 팔찌인데요. 엄마 주려고 만들었어요. 손 줘보세요. 고마워. 엄마 이거 꼭 끼고 다닐게. 잘 지내. 또 자수해서 벌 받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. 응? 유나야. 자수? 내가 왜? 나 도망칠 거야. 미랑선을 타든 신분 이주를 하든 어떻게든 이 위기 넘기고 다시 나라 회장 될 거라고. 나 네가 안 하면 내 손으로 널 신고할 수밖에 없어. 강윤아! 한재경, 당신 여기 무슨 일이야? 이제 그만 멈춰. 여기서 끝내자. 당신이 뭔데 날 막아. 비켜! 원망해도 어쩔 수 없어. 지금이라도 널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. 하늘이 늘, 늘 널 그리워했어.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했다고. 자수하기로 했다고 전화했어. 그러니까 얼른 전화해, 얼른. 웃기지 마. 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? 기어코 살아남아서 다 복수해 줄 거야. 강아지 경찰입니다. 이제 우리한텐 진짜 큰 숙제가 남았어요.
하늘이 제대로 데려와야죠. 우리 혼인신고예요, 재경 씨. 며칠만 시간을 줘. 뭐예요? 막상 혼인신고하자니까 안 느껴요? 튕기는 거야, 뭐야? 아, 그럼요. 나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닙니다. 엄마, 상자 안에 든 옷 입고 할머니 병원으로 와. 나 먼저 가 있을게. 왜 그래요? 무슨 날이에요? 어머니 앞에서 우리 두 사람 정식으로 결혼식 올리고 싶었어요. 재경 씨. 어머니, 저희 어머니 앞에서 다시 결혼하겠습니다. 축하해 주실 거죠? 그럼. 축하해요.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, 사기 및 횡령, 뇌물 공여 등이 인정됨으로 피고인 강윤아를 징역 5년에 처한다.